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한껏 신나셨네요. 예, 한껏 신났어. 힘의 무기는 뭐 젊음? 어 죄송해요. 잠깐만요. 잠깐만. 저희 잠깐 끊었다 가실게요. 젊음이 무기래요. 오늘의 주제 보시죠. 네, 가슴에 품은 꿈이나 도전을 뜻하는 버킷리스트 드림걸스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드립니다. 저희가 도전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공놀이 전국하기입니다. 공놀이 전국하기요. 그렇죠, 이분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전국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저희 버킷리스트 성공. 뭐 야, 뭔데요 뭐. 그러니까 무슨 공놀이를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배... 일단 가보시죠. 아, 어디... 뭐 맨날 어디 가세요 자꾸. 손으로 하는 공놀이는 제가 다 정복해줄게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다. 들어와. 좋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 또 에너지 넘치는 우리 신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젊은 팬 무게를 가지고 현상이와 함께. 자, 오늘도 드림걸스 도전을 계속 되겠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우리는 드림걸스! 렛츠고! 과연 오늘은 어떤 도전을 하게 될까요? 오늘 공놀이 전국. 공놀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일단 피구 있고, 축구 있고, 야구. 그치, 야구 있고, 농구 있고. 농구 우리 했었잖아요. 농구 종목. 어떤 거 하고 싶어? 그러면 너네는? 저는 고기 종목? 피구 한번 해보고 싶고 저는 피구 중에서 짝피구 해보고 싶어. 학교 여왕? 다닐 때 남자애들이랑 그거 하면서 여왕피구 알죠? 근데 공놀이가 왜 버킷리스트인 거 같아요? 일단은 뭐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면서 더 뭔가 그 팀워크도 쌓이고 하면서 저는 그런 점들이 좋더라고요. 또 이기면 쾌감도 있고. 스포츠, 이 큰 스포츠들을 보통 관중으로서 우리가 보기만 하잖아요. TV나 현장에서. 근데 내가 이 무대에 직접 뛰어들어서 이 운동장에서 해보면 어떨 거라는 마음의 출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더 막 즐겁지 않을까. 근데 막상 이게 운동선수가 아니면 또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또 두려움도 있는데 배워서 좀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뭐 할까? 근데 진짜 많네. 공을 할 수 있는 게. 설렘과 기대를 안고 찾아온 곳은 대구 동구의 한 건물 옥상입니다. 옥상 여기인데 느낌 따라와. 여기. 뭐야? 뭘 봤길래요? 놀랐습니다. 초록빛 장기미를 거침없이 누비며 가볍지만 정확한 기술로 모든 이의 눈과 마음을 빼앗은 그녀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 세 군데 좀 많이 업돼 있어요. 네. 벌써 땀을 흘리시는데요, 날씨는. 열정이 뿜뿜하네요. 네, 오늘의 버킷리스트는 대구 여자 풋살 최강팀 매드 FS. 야, 매드 FS. 야, 어떤 의미인가요, 매드 FS는? 저희 매드가 이제 약간 미친 열정의 광적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I'm so mad. 아, 그렇죠. 네, 저희 팀곡이에요, 그게. 아, 진짜요? 네. 같이 해보시죠. I'm so mad. 와, 좀더 느낌 좋아요. 네, 풋살에 미치다라는 의미로. 오늘 같이 미쳐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근데 진짜 이름 명처럼 지금 기운이 장난이 아니신데 혹시 다들 지금 풋살을 시작하신 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한 7, 8년 정도 이제 동호회 생활을 하셨고. 제일 오래되신 분이? 제가 조금. 아, 18년 대선배님이시고. 그러면 혹시 막둥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막둥이, 전 한 분만 노립니다. 막둥이 어디 계시죠? 막둥이네, 막둥이! 어머! 막둥이 분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정도 됐어요. 팀의 자랑 있다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역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올해랑 작년에 대구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당당하게 우승, 준우승 설마! 싹쓸이를 했습니다. 박수 대단한 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요즘에 많이들 풋살에 관심 많으시죠? 맞죠. 엄청 많아요. 맞죠. 대구의 팀만 해도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자 팀만. 와, 어쨌든 오늘 저희도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 풋살 축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공차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필드를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자, 풋살에게 메시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볼게요. 메시, 표시죠, 표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표시.
자, 메드FS의 일원이 되어 드디어 필드에 오른 드림걸스 과연 대구전을 치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발놀림이 남다르지 않나요? 버킷리스트는 저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매드팀 또 드리블 실력 안 볼 수 없잖아요. 좋지, 좋지. 네, 우리 지장, 지장님. 어머머머. 어머머. 우와. 어머머머. 어머머. 우와. 우와! 몸이 진짜 가벼워 보이죠? 오, 진짜 선수 같아요. 맞죠, 맞죠? 우와! 빨라요, 빨라. 또 이런 거 안 되나요? 이런 거 안 하시나요? 개인기, 개인기! 꼭 봐야죠, 개인기는. 우와! 이야! 바로 갑니다. 아야! 여기까지! 자, 우리 현장에! 무서워요? 네, 몸 풀었으니 이제 훈련 시작합니다. 오른발이 오른발, 왼발이 왼발. 자기가 주로 쓰는 발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만 이용해서 콘사이를 부딪히지 말고 인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이용해서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자, 출발!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선생님, 뭐 지그재그 많이 보시네요. 잘 썼는데 이제? 어려운데? 장영 선수! 다들 잘하더라고요. 발도 잘 쓰는 걸로. 이야, 영훈님 뭐야, 재능이야? 자,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저 나리씨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 발 보여! 아, 안 보여요, 발이! 보여줘! 효씨, 가자! 어디가? 이렇게? 대강기 아니죠? 근데 재능 있어, 재능 있어! 빨리 해야 되죠? 저 엄청 빨리 한다, 내가 재능이 같은데? 천천히 해야 돼. 저 슬라우예요, 슬라우? 느리게 하신 거 아니죠? 무조건 발로! 오! 이야! 괜찮았습니다. 네. 아유. 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단계예요, 예? 이게. 초등학생 몸이라고요? 네. 너무 어려운데? 발이 제 발 같지 않더라고요. 네. 네, 마음처럼 안 되고 어려울 땐 역시 훈련이 답이겠죠. 갑자기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기초부터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는 것 같지 않나요? 네, 하필 또 비가 왔어요. 네. 다 젖었어요, 지금. 홀딱 젖었어요. 와, 지금 땀인지 빗물인지 모르겠어. 와, 눈물 아니에요, 눈물? 아, 눈물인 것 같아. 빗땀 눈물. 연습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드리블도 막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근데 아, 이게 체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 제일 많이 쓰이는 인사이드 패스 훈련 배워볼 겁니다. 볼을 여기서 디딤발을 볼 옆에다 디디고 인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네. 패스라는 거 안쪽 발 안쪽 인사이드로 차면서 그냥 가볍게 뚝 밀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정확합니다. 이 다리를 꼬우거나 찍지 말고 그러니까 손을 시도하면 안 돼. 안돼요? 인사이드라 해가지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리 씨는. 아유 인사이드니까요. 힘든 선수들을 위한 잠시 힐타임이었어요. 아이고 와 쉽지 않아. 디딤발을 공 옆에다 디디보자. 여기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아야. 공 옆에 디디고? 그렇지. 오케이. 발목 고정 시키고. 네. 그렇지.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점점 늘고 있어 실력들이. 그러니까요. 실제 경기에서 빠르게 오는 공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패스를 해야 득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걸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패스하는 거리와 속도, 힘 조절까지 배우는 거죠. 하니까 늘더라고요. 자 스탑. 자 인사이드 여기까지. 아니죠? 들키신 것 같은데 지금? 코치님이 지금 크게 웃으셨어요. 손마음 들킨 것 같은데. 아, 진짜 재미 붙이고 있었는데. 너무 괜찮으셨어요. 아,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셋 중에 가장 드리블을 잘하던 사람은 누군가요? 패스를. 와, 패스. 방금. 네, 패스를. 꼭 상처 받으실 건데. 아, 왜 나를 보면서. 왜 나를 보면서. 누구죠? 아, 진짜 나리 씨가 잘 들었어요? 아, 나였구나. 아직 못했대요, 제가. 아직 못한 거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슛, 마무리 운동 슛을 해보고 이제 다음 운동 가겠습니다. 이번 슛은 차볼 건데 발등, 이걸로 이걸 차는 거예요. 발등으로 차려면 발목을 편 상태에서 발등 포인! 그렇지, 편 상태에서 공 중앙을 보고 이렇게 차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시작해서 발등을 천천히 가다가 여기 흰색 포인트 있죠? 네. 흰색 포인트에서 옆으로 살짝 비켜서 그 공 보면서 강풍 쭉 이렇게 쭉 밀어서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요, 발등으로. 발등으로 맞추기. 네.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 이제 한 번씩 네. 공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한 명씩 한번 차볼게요. 보세요. 진짜 빠르죠? 우와, 진짜 빠르네요. 이야, 맞으면 완전 놀랐어요. 우와. 다들 혹시 남자 선수인 줄 알았어요? 화가 많으신데요, 다들. 스트레스 풀어오시는 것 같은데. 우와. 저는 골키퍼 나리 언니로 가겠습니다. 어? 왜 나는 갑자기 골키퍼야? 자! 이 친구네. 나 막내. 나는 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골키퍼 하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넣어야 하나요? 골키퍼를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맞춰서 상관없어요. 아, 머리 맞추고 싶어 진짜. 진심이신 것 같은데. 머리 갈게요. 사랑을 받아줘. 너무 심심해요. 머리 명료시켜주세요. 왜 그러세요? 자 우리 현정이 슛. 오, 이제 막았어요. 심리전 성공. 좀 하나요 언니? 오케이. 막아주세요 고. 네. 장영은 막아주세요. 지금 섭외하려고 지금 캐스팅하려고. 어디서 본 거 많은데. 아쉽게 끝나갔죠. 어렵다. 자, 다음 선수. 이제 제가 등판합니다. 오. 자신감 넘치시는데 실력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갑니다. 아, 저기 핵이 넘치죠? 오. 자, 간다. 가자. 힘차게 슛. 어림없는 볼. 어림없는 볼이었어요. 어림없는 볼. 어림없는 볼. 자, 슛 계속 이제 한 번씩 연습해 볼게요. 아쉬운 슛이 이어질 땐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보기에는 진짜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도 또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더라도 두드리면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고, 안 열렸네요. 갈려고. 오케이. 잠시 후에 있을 데뷔전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제 자세를 낮추고 무릎 낮추고 발등을 펴요. 여기서 펴요? 만약에 필 때 이렇게 펴버리면 땅을 네. 찍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발등이 아프겠죠? 네. 좀 눕혀. 비스듬하게. 아, 요렇게. 그리고 몸을 살짝 기울이고 이 상태죠. 컨디션 좋은 현정이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현정 씨 화력도 기대돼요. 운동신경 좋아요.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발로 축축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이 반성했어요. 사실 집에서 축구 보면서 혹은 다른 좀 구기 종목 보면서 아 내가 가서 저보다 더 잘하겠다 막 이랬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아니구나. 반성했습니다. 오, 나린 씨도 좀 자신감이 올랐어요. 그쵸, 느껴지죠? 아, 변화해도 변화해도! 근데 축구에서 몇 명이 뛰는 거예요? 축구는 이제 11명이에요. 풋살이랑 다르잖아요. 축구는 11명이서 뛰고 네. 이제 풋살은 5명씩. 아, 5명씩? 예. 그래서 미니축구라고 하는 미니축구. 거예요? 미니축구. 아, 그 안에서도 포지션이 다 있어요? 풋살에도? 안에서도 포지션이 다 있긴 있어요. 아, 공격수 있고 수비수 있고. 그렇죠. 전 솔직히 오늘 공격수 좀 노리고 왔거든요. 예봐 진짜. 맨날 자신감 못 뚫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사실 진짜 공격수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아니야 나야. 아니 언니 저예요. 나 공격이야. 저라고요. 나라그 어택. 근데 왜 옆에서 저기 있죠? 아, 저기요. 역시. 버튼이. 아니에요. 저기요. 제일 잘할 것 같긴 했는데 영훈 씨가. 그렇죠. 풋살의 걸 공격수를 놓고 버리는 또 한 번의 대결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요? 네. 네 한번 슈팅 한번 차는 걸 보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포지션을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오 좋습니다. 가자. 공격수 나의 끝. 매드 FS와 함께 풋살 정복하기에 나선 드림걸스. 과연 공격수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드림걸스의 풋살 선수 성장기. 사전 게임으로 그동안 쌓은 실력을 마지막으로 발산하고 드디어 성사된 드림걸스의 풋살 데뷔전. 드림걸스의 골 때리는 게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쭉!